이렇게 깨끗이 세 번은 씻어주세요. 민들레 깨끗이 세 번 씻어왔습니다. 이 무게가 1.2kg입니다. 민들레 너무 좋죠? 봄에 먹으면 이거 정말 보약 아닙니까? 보약. 쌉싸름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물기 뺄 동안 양념 준비해 보겠습니다. 건고추 60g입니다. 방금 깨끗이 씻었습니다. 건고추는 믹서기 잘 갈리게 커팅을 해주세요. 건고추가 들어가야지 땡기는 맛이 나고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커팅이 됐으면은요, 여기다가 새우젓 2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식은밥 수북하게 3스푼 넣고요. 풀보다도 식은밥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액젓 7부 사용합니다. 반컵 조금 더 됩니다. 밥하고 새우젓하고 멸치액젓하고 섞어서 이렇게 불려주세요. 이렇게 해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잠시 두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민들레 김치는 이 생밤이 들어가면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그냥 끝내줘 울죠. 약간 두껍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 썰면 됩니다. 이렇게 두껍게 썰면 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딱 좋습니다. 양파 한 개 사용하는데요, 이 반을 썰어서 반은 믹서기에 갈아줄 거고요, 이 반은 채 썰 겁니다. 오늘 사과 반 개만 사용합니다. 생강 한 톨 사용합니다. 마늘 한 줌 사용합니다. 아까 건고추 불려놓은 거 믹서기에 바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주 반컵 들어갑니다. 이 소주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군둥내도 안 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갈 때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뚜껑 닫고 갈아 보겠습니다. 잘 갈렸습니다. 오늘 쪽파 두 줌 사용합니다. 아까 믹서기에 간 걸 바로 부어줍니다. 매실청 3스푼, 설탕 2스푼, 고춧가루 한 컵 이렇게 갖고 이제 섞어줍니다. 건고추가 들어가서 양념이 정말 맛있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요, 생밤 썰어놓은 거하고 양파 바로 넣어줍니다. 쪽파 두 줌 썰어놓은 것도 같이 넣고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딱 제껴 놓고요. 이렇게 제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현재 물기 뺀 지가 지금 한 40분이 지났는데요. 야, 보세요. 물 많이 빠졌죠? 이렇게 충분히 물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담아갖고 숨이 죽으면은 1시간 정도 지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거 한 2, 3일을 딱 익혀갖고 먹으면 진짜 환장하는 맛 아닙니까? 탈탈 털면서 치대주면은 골고루 묵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대로 돼버렸네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김치통에 담아보겠습니다.
싹싹 긁어갖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만 뿌리면 되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민들레 김치는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보약 김치 민들레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민들레는 옛날부터 약초로 사용될 만큼 효능이 좋다는 거 아시죠? 고혈압 항암 치료의 특효 아닙니까? 시장에서 민들레가 보이면 사와서 김치로 담그면 쌉싸름하니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땡기는 맛이 일품 아닙니까? 보관 방법은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반나절 정도 밖에서 숙성한 다음에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